왜 바로 존나 먹어도 왜 살이 안 찌냐? 김대리, 살 찌르면 어떻게 해야 돼? 얼마나 드셔야 돼? 밥 한 공기 다 먹지. 몇 끼 드셔야 돼? 점심, 저녁 두 끼. 아침은 안 드세요? 아, 아침에는 속이 안 좋아가지고. 아니 근데 그 살 찌르면 근데 한 끼라도 더. 아 맞다, 맞다. 이번에 검색해보니까 나같이 마른 애들은 맨몸 운동부터 하는 거예요. 아, 그래도 그 식사량을 늘리시고. 아 씨발, 김대리 몸 존나 좋네. 아 저요? 너 그 약 먹지? 그 단백질 약. 아 근데 그거는 약이 아니라 그. 아 제 로이더야 로이더. 아 오셨습니까 부장님? 아, 좋다. 네네. 아니 뭐 사례하죠 소미라면서. 아 저는 진짜 부장님 부럽습니다. 뭐가? 아니 어디 가도 그 말랐다는 소리 안 듣지 않습니까? 그렇지. 내 정도가 딱 좋지 그냥. 병신들을 대게 가슴이 웅장해진다. 아 나 이번에 그 살찌는 보충제 그거 샀는데. 게이너요? 어 맞아 맞아 그거. 그거 먹고 설사하는데 그냥 먹어도 되지? 아니 그 설사하시면 당연히 안 드시는. 아 그래도 게... 도움은 되잖아. 아, 그래도 그 이제 그냥 식사를 늘리시고 운동을 하시는 게 좋아. 어떻게 먹는데? 점심 드셨습니까? 어 먹었지. 뭐 드셨습니까? 과자 좀 주워 먹었어. 아. 아 나 근데 운동 안 해도 될 것 같은데. 왜요? 나 운동 안 해도 이거 복근이 선명해. 아 근데 이거는 이제 보통 그 체지방률이 딱. 야 오팔씨 몸 좋다. 요즘 저런 스타일 제일 좋아한단 말이야. 감사합니다. 그냥 인민군 아닌가? 약간 하체 운동 조금만 더 하면 좋겠다. 아 저 하체는 안 하려고 합니다. 아 왜요? 바지 핏이 안 돼. 아 바지 핏. 나 하체 운동 아예 안 하는데 스쿼트 30kg 그냥 그래 인마. 아 그래도 운동 안 하는데 이 정도면 상위권이지. 어... 아, 살 안 찌는 체질이라 그래. 살 안 찌는 체질이라. 체질.